저는 며칠 전에요. 예. 제 이탈이라고 그러나 제가 저를 봤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좀 삐뚤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건지.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유체이탈 소리를 함부로 하는데 유체이탈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신의 이렇게 그 이게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민족이라서 조상들이고 전부 다 우리한테 연결돼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이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줄이 강한 사람들. 요렇게 되면 신을 육신에 싣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하경으로 뭔가 차원 세계를 본다든지 내 자신이 분리된 것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이 신들이 작용을 해갖고 내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유체이탈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탈하고 싶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이 육신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내가 유체이탈 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유체이탈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자다가 보니까, 안 그러면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이 나가져가지고 나를 봤다. 이거는 지금 신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지. 유체이탈은, 내가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너가 경지에 올라가지고 대자연을 멋대로 만질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지식, 아주 큰 이 자연의 지식을 접하지 못하고 이걸 운용할 줄 모르면 내 자신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이런 걸 함부로들 이야기를 해서 뭔가 유체이탈을 이상하게 지금 해갖고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몸 상태가 그렇고 조금 이런 그 신들이 왕래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생기고 산에서 도 닦는다고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그런 일이 스스로 생기죠. 이거는 네가 유체이탈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신들이 작용을 해서 네 공부시키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네 자신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지금 일어난 일은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거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내보다 지금 안 좋게 보여준 것은 네 자신이 지금 요런 형태다. 요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정신 상태 때문에 나는 주위의 지인들과 같은 식구들처럼 바르게 사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요거를 나를 지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정상인으로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본 거는 정상인보다는 조금 추한 모습이라든지 안 좋은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네가 이대로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진짜로 노력을 해서 공부하는 게 공부지 누가 갖다 주는 걸 먹니 안 먹니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 주위 사람이 내한테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주위에서 알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할 때 나는 이 고마움을 얼른 받아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내한테 힘이 생기고 나는 정상으로 다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격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을 탓하고 막 이렇게 살면 내가 본대로 그대로 망아질 테니까. 고는 삶 싫지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됩니다.